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뒤쪽에 있는 책입니다. 5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구원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이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욕심 속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다.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의식이 깨어야 되죠. 마음이 발전화되고 영으로 채워져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희미하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똑바로 자기 중심을 세우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 유혹을 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 기준에서 맞추지 않고 그냥 허허 그렇지 하고 따라가고 또뭐그 정도야 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면서 8절에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생각을 단단히 해서 정말 단단히 해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히고 갑옷을 입고 옷 자체가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자체가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모자에는 오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하나님이 진노에서 벌을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 때문에 구원하심이라 하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 인생의 전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부활하셔서 믿게 하신 이유는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덕을 세워라, 복음을 가지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신 차리고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것이 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셔서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살려고 하신 것이니까 당신이 무엇을 해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리스도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남들에게 비차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덕을 세우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힘을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나 TV를 보거나 또 뭐 요즘 SNS,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싸우는 겁니다. 전부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 사람 모이면 뭐 크게는 나라 욕하는 것부터 그죠? 또 옆에 뭐 없는 사람들 욕하는 것 이거 말고는 TV도 뭐 전부 영화도 그죠? 또 뭐 기타 그 무슨 방송이라 그럽니까? 온통 다 싸우고 싸우는 것도 요즘은 뭐 옛날처럼 주먹치고 옛날에 깡패 이야기는 왜 의리 있고 막 치고받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뭐 칼, 도끼 뭐 이거 뭐 너무너무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게 그냥 뭐 보고 애들이 크니까 당연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건 사고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이런 세상. 우리도 뭐 그냥 따라가면서 그 자식 잘못됐네 세상이 말세네 이러고 말지 내가 저런 것을 두고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전해질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이 살아가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제 올해는 어차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참 추악한 것들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내 게으름들 또 버리지 못하는 것들 올해 다 여기에 묻고 새로 24년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들어봤죠 여러분 장발장 영화는 장발장 그 뭐라고 뮤직은 연극은 레미제라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발장 영화에 보면 장발장이 빵을 훔칩니다. 자기 조카를 위해서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조카에서 빵을 훔치다가 들켜버려요. 그래 감옥 가서 3년을 삽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 조카가 어린 조카가 뭐 이거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탈옥을 하다가 또 잡힙니다. 그래서 19년 형을 받죠. 징역.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게 생활하면서 13년을 살고 나옵니다. 이 장발장이 살고 나오죠. 살고 나와서 마음에 독을 품죠. 감옥에서 13년 만에 나오니까 조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이 분노가 완전히 원한이 막 맺혀가지고 두고 보자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당장에 누가 받아주는 데도 없으니까 예 교회에 들어가죠. 성당에 들어가서 예, 얻어먹고 자고 마침 신부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형제처럼 돌봐줍니다. 근데 거기서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죠? 좋아 여기서 내가 나가서 무슨 짓인지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올 때 은촛대 하나를 훔치가지고 나오죠. 근데 이 감옥에 오래 있다 온 이 죄수다 보니까 주목 대상이죠. 경찰들이 보고 뭔가 불루한 걸 보고 잡아냅니다.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이러니까 가보자. 보니까 이게 성당권에 교회권에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신부님이 나오셔서 신부님 이놈이 이걸 훔쳐갔다.
이게 이 교회께 맞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 19년 살았으니까 이제 다시 감옥 가면 이거는 뭐 우리 알잖아요. 범죄, 중범죄. 이렇게 될 판입니다. 그때 이 신부님이 아, 이거요. 내가 선물 준 겁니다. 이렇게.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당신 가져가세요. 당신 건데 왜 가져왔어?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장발장에게 당신의 영혼을 내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당신의 영혼을 내가 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이걸 당신에게 드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당신의 영혼을 이게 여러분 장발장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아니 훔쳐갔는데 내가 선물을 주었다는 이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장발장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자유롭게 거기서 풀려나서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이 저놈은 분명히 사고칠 놈이다. 저거는 분명히 저기 뭔가 생겨도 지금 도둑질 한 거다 하고 쫓아다니는 자베르라는 경찰이 있습니다. 경감으로 나온 자베르라는 경찰이 장발장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저놈이 어떻게 하나 뭔가 생기면 너 임마 이거 강도질 했지 도둑질 했지 너 이거 남을 괴롭힌 거지 막 계속 괴롭힌 겁니다. 장발장은 자기가 생기는 것마다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그런데도 이 자베르 경감은 그게 마음에 들질 않아요. 저 자식 저게 나무 끌 훔쳐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지 저게 어디서 생겼는지 분명히 도둑질했을 거다 이러면서 계속 추정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 괴롭히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원수 같은 자베르 경감을 죽일 기회가 생긴 겁니다. 완전히 그 영화를 보면 핍박핍박 그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모욕과 수치를 다 줍니다. 그런 다 겪으면서 이 장발장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절호의 기회인데도 장발장은 그것을 오히려 모르는 척하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이것을 이 그렇게 수모를 주고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그 원수를 장발장이 충분히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자베르 경감이 나는 나쁜 짓 한 게 아닙니다. 이 자베르 경감은 나는 늘 정도를 걷는 법치주의 정말 사회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서 나쁜 놈은 잡아 넣어야 되고 나쁜 짓 하는 놈 못 살게 그건 감옥 보내야 되고 좋은 사람 칭찬해야 되고 하는 원칙주의자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 사는 것은 뭘까 이렇게 자베르 경감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틀린 게 아닌데 뭐 내 돈 내가 가지고 쓰고 내가 나쁜 놈 있으면 욕하고 나쁜 놈 감옥에 잡아넣고 좋은 놈 있으면 내가 칭찬하고 좋은 소리하고 아니 나는 원칙대로 사는데 도대체 저 장발장 저 놈이 사는 인생이 뭘 나 같은 놈을 용서를 해 이러면서 아 원칙과 규칙만이 세상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짜게 돼버립니다. 이걸 이 장발장이 여러분 빅톨 위교가 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원칙과 규칙대로 살아가겠다는 율법은 사랑을 못 이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질들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칙 하나님의 법 하면서 사랑이 없는 그것을 뭐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세상 법칙 너희들이 그렇게 따지면서 내 말 안 틀리면 된다 안 틀리면 된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세상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없다면 그 규칙과 그 규정은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드는 법밖에 안 돼. 올가매고 죄인 만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장발장이 나중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도둑이었잖아요. 개처럼 제가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피해 다니던 제가 도둑이었고 개처럼 피해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오와 울부짐, 정말 복수밖에 몰랐던 저에게 당신이 보낸 그 사람, 그 신부님을 이야기하죠. 그가 나를 형제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정말 분노밖에 없었고 오직 복수밖에 없었고 정오밖에 없는 나에게 그가 나를 형제라 불러주면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가 사서 당신은 잘 될 거라고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장발장이 그날 바로 그날 당신은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셨나이다. 그리고 나를 묶어두는 대신에 그 율법 속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안 되면 있는 놈들 힘내는 놈들 내가 죽여서라도 내가 가져야 돼 하는 그 묶임 그 율법에 두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장발장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장발장이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새롭게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새 길로 당신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성탄절. 왜 오셨는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 구원하고 난 뒤에는요? 그 구원했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럼 세상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자기밖에 모르는 원칙대로, 규칙대로 한다 하고는 식어져가는 이 사랑.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조건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죠. 내가 뭔가를 사랑할 때는 저 사람한테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내게 뭔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면 사랑하지 않,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직장 동료, 가족, 뭐, 친척, 이웃들 다 사랑하죠. 세상도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대가가. 뭔가 내가 주면 그 사람부터 오는 게 있으니까 좋아하고 직장 동료들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죄인인데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오셔서 그 죄인을 사랑해서 품고 자기가 그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날입니다. 바로 그런 날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해보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보면 저건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 대부분 다 그럼 저거는 우리가 벌을 줘서라도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라도 싸워서라도 잘못된 것을 지가 깨닫도록 해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저거는 안 돼 저런 놈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입니까? 세상은 그건 그냥 되면 안 돼. 용서하면 안 돼. 그건 벌받아야 돼, 당연히. 그냥 두면 다시 계속 그런 일을 해. 이래서 여러분, 분쟁이 막 일어나고 싸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세상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아, 그래. 저렇게 잘못하는 것을
저렇게 잘못하고 있고 저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저것을 이해하면서 내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 저 사람이 다르게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너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래가 계속 다투는 것보다 내 사랑을 내 이해함을 내 너그러움을 내 배려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아, 저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죠. 요새 청간 2층 3층 아파트 이런 데 막 살인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 위에서 막 쿵쿵거립니다. 뭐 애인지 뭐 음악인지 뭔지 하여튼 뭘 하는지 막 쿵쿵거립니다. 그럼 우리가 막 밑에서 경비를 불러서 따지거나 올라가서 싸우다가 큰 문제가 생기죠. 지금 살인까지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시끄럽죠. 괴롭죠. 잠도 못 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료수나 빵이나 떡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그렇죠? 말고 해르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려면 가져가서 사실은 뭐 아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 키우기 힘들죠. 아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랬으면 참 좋겠다. 우리도 애가 공부하는 애가 있는데 애가 많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래 웃으면서 이거 내가 가져온 선물들이 뭐 비싸지 않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아 그 사람이 화를 내고 그래 하는데 무엇이다 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막 가서 처음부터 따지고 하니까 싸우고 큰소리 하고 하니까 위에서도 신경질 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그것을 나쁘고 잘못되고 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 사랑인데 내가 사랑을 입었는데 구원을 입었는 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과 혀로만 자꾸하지 말고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도다. 여러분 오늘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이 뭐라고요? 십자가 죽게까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은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입었으니까 당신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 잘하고 장로는 다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게 그러면 그러죠. 8절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 아직 내 안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너그럽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외아들을 죽기까지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이 거룩한 주님 오신 성탄절날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 안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보여주러 오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립니다. 무엇으로 불태워? 사랑으로 불태우죠. 그 사랑, 사랑의 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어 있죠.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불탈 수밖에 없죠. 이 죄인까지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간직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여러분, 장발장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당신은 인도하셨습니다. 가게 하셨습니다.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 오신 이날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사랑해보지 못한 그 사랑 안고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모든 사람의 관계, 모든 일의 관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막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사랑이 이게 곧 자유고 여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란다. 내가 기도할 때야. 그죠? 그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곧 자유고 이게 곧 기쁨이고 이게 곧 평안이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주님 그 사랑 간직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족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어린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 왜 오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야지 이해해야지 또 품어 안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매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람의 관계들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품고 대하지 못한 것들 오늘 이 2023년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고 살아가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우리가 뚜벅뚜벅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